슈퍼개미 아니다. 슈퍼개미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해할 사람 없겠지. 요 뒤에 배경이 별로잖아. 그거 하나 사야겠어. 어제 박세범네 갔더니 뒤에다가 막 초록색 그걸 해가지고 아 진짜 완전 슈카월드 막 뺨치게끔 해놨더라고. 잘 해놨더라고. 우리도 그거 입금되면 장비 좀 투입해야겠어. 어제 가가지고 영상 또 막 찍었지. 찍고 어제 밤 늦게 왔더니 우리 막내딸이 막 아 하면 달려와. 아 하면 달려와서 혹 안겨. 얘들 확실히 아들하고 딸들하고는 좀 다른 게 아들들은 자기들 막 뭐 놀고 레슬링하고 놀고 있잖아? 그러면 다녀오셨어요? 이러고 막 놀잖아. 애교 때도 그러면 달려와서 막 안겨 그랬나? 안 그랬던 것 같아. 좀 달라. 막내딸이 막 아 하면서 막 안겨. 딱 안겨서 우리 딸 딱 안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클 거 아니야. 크고 미운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어떤 짓을 해도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경찰에 어떤 짓을 해도 저 법에 저촉되는 거 바로 신고해가지고 쟤요 쟤! 쟤 다람쥐! 쟤가 범인이에요! 그럴 수 있는 기분이 들어. 우리 냉철하니까. 자기도 그 기분 알겠지? 아니. 모르겠어? 자기는 덮어줄 거야? 자기 같은 부모들 때문에 그런 유행어가 나온 거야. 뭐?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걔는 안 물어요. 장이 좀 조정이 올 때가 됐는데 좀 너무 과열이었어. 너무 업됐어. 내가 그동안 좀 그 기분이 너무 업돼가지고 텔레 형들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라고? 파르세요! 업대잖아. 업대 파르세요! 좀 줄이세요 했어. 그럼 한번 장면 볼까? 안 돼! 조정 온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또 오늘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아 오늘 조금 빠진다. 1.44% 조정 온다. 어제 내가 삼성전자 얘기했더니 댓글로 어떤 형이 워렌 버핏을 막 비유하더라고. 워렌 버핏 상따하고 있네. 워렌 버핏 형은 쌀 때 샀잖아. 그리고 애플 산 거 아니야. 그리고 한 종목 산 게 아니라 여러 거 산 거잖아. 나는 내 얘기가 어렵나? 오늘 좀 조정 좀 와. 조정 좀 와서 가치주들 좀 올라. 이럴 때 좀 쳐야 돼. 라이브에서 어떤 형이 신대양제지 어떠냐고 이거. 물렸지, 폰에 딱 물렸지. 내가 전버. 오늘 오르네, 오늘. 오늘 이제 그런 성장주들 조금 정체되면서 오늘 좀 재지주들이 좀 오르네. 우리도 재주주 있어. 오늘 우리 좀 수익 났더라고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 팔으세요. 까! 후! 조금 줄였어. 뭐 다 가겠지. 최근에 이제 반도체하고 중국 관련된 주들이 막 날아갔잖아. 그 중국 관련된 주 좀 가나 했더니 뭐 엔터주 가고 가나 했더니 또 중국 폐병이 발병. 야 오늘 삼성전자 가자 한 사람들 지금 다시 가겠지만 그래도 좀 심적 압박이 좀 오잖아. 오늘 살려면 차라리 오늘 심적 압박이 오잖아. 야, 중국 쪽에 간다 가자 하고 한 사람도 어떻게 됐어 지금. 어제 엔터주 확 들어간 사람 가자 해준 사람은 어떻게 됐어 지금. 안 돼. 이 형은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나오는 거야. 이거 봐. 이게 인간 지표야. 근데 나도 진짜 신기해.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폐병이 막 등장해가지고 지금 중국 좀 확 날아가는 타이밍에 배팅 실어놨단 말이야 지금. 근데 지금 오늘 파라다이스 조정도 이거 중국 폐병 막 그거 막 뭐 돌면은 사람들 안 다니잖아 지금. 폐병 때문에 그러면서 제약주 뭐 그런 것들 막 테마 확 붙어가지고 백광산업 막 상한가가고 지금 막 난리 났거든 지금. 이거 아닌 것 같다. 중국 주식이 그런 거야. 내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한 얘기 이건 하니까 또 조롱 당할 때. 보고 보자 또 내가 며칠 때 내가 또 씨 니킥하고 명치 그냥 명전세 이거 뭐 되게 희한하지 이게 뭐가 이게 탁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씨 우리 그때 안 팔았으면 또 그거 했다가 또 떨어지면 그대로 다 두들겨 맞고 막 올라갈 때 아 좋았다 떨어져 아 맞고 이렇게 호르몬만 열일한 거야 그냥 계좌 똔똔이야 이거 호르몬 아 그거 보셔 내 데미지 좀 입었어 점점 표정이 안 좋아 지금 그때 못 찌른 형도 표정이 안 좋아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은 밥 먹을 때 표정이 딱 안 좋아지네. 안 팔았구나, 내가. 막 안 했다. 안다니까. 나 이게 있으면서도 봤잖아, 그거. 아니, 중국 편병 없어서 더 날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 계속 연구하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연구를 해야 돼.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아, 다음에 또 뭐가 뭔지, 또 챙겨놨다가 또 뭐 미국 주식도 사고, 또 반도체, 조정만 반도체는 좀 길 거 아니야. 그거 계속 하고 해야 돼. 최근에 막 게임주들도 막 가고 하느다가 지금 또 폐병 오면서 자기 핸드폰에 게임 깔려있는 거 있어? 아니 나 게임은 안 해.
나 게임 안 해? 응. 웹툰은 보고? 웹툰만 봐. 요새도 보니? 좀 가끔 보는데. 뭐 봐, 요새? 네이버 웹툰은 주식 없나? 네이버 아니야. 겁나 올랐잖아.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지금 신고가군 따라붙어가지고 지금 망한다고.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아마존도 이제 국내에 점점 발을 넓힐 거고. 광고는 지금 유튜브한테 지금 명칭 존내 맞고 있고, 지금. 아니, 네이버가 너무 좋은 회사긴 한데. 믿으면 안 돼, 지금. 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지금 해외 쪽에서 스마트 쇼핑도 해외 쪽 스타트업들이 막 생기고 있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막 쇼피파이 이런 것들 막 1년에 막 200%씩 올라. 그런 그 트렌드가 있어. 알아, 자기는 모르지, 지금.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들은 이것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 세계 뒤편에서는 또 뭔가 열일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네이버가 지금 막 데미지 받을 만한 그런 그 신흥 세력들이 이게 막 하고 있어. 그 일본의 그 전국시대 같이 어디서 지금 막 훈련 예 시작하고 다 또 네이버 그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지금 그냥 넉넉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아마존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마존도 나이키나 이런 대형 업체들 있잖아. 우리 나이키랑 거래 안 해. 그러고서 지금 독립되게 막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아예 그런 거에 막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 괜찮을 것 같아. 아예 그런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가 커지면은 그냥 덩달아가서 커지는 거. 사실 박스 회사도 사실 그런 회사고. 박스 회사는 아마존 커지면 좋잖아. 아마존 이펙트의 수혜주 아니야, 박스 회사. 그렇게 사고를 좀 해야 돼. 그냥 어? 웹툰 재밌네? 뭐야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너같이 다 해다가 다 조맞고 그 다음 맨날 아 주식은 아니야 주식은 위험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대박 먹었어. 미스터 블루 다른 걸로 날라가긴 했는데 미스터 블루를 한번 대박 먹었어 작년에. 나는 게임 있거든. 뭐 있게? 쿠키랑 너 봤어 내 거 핸드폰? 아니 어떻게 알았어? 쿠키랑 쿠키 쿠키 러는 아니고 응. 용감한 쿠키들이라고 데블시터 신작이야. 딱 나오자마자 딱 깔았지. 아, 형들도 진짜 깔아봐요. 재밌어? 확실히 잘 만들어. 데블시터는 그 밥 비싼 거 먹거든? 그 밥값을 해. 나 좀 깔아야겠다. 왜? 좀 올라가게. 비싼 거 처먹고 만드는데 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여기는. 퀄리티가 이 디자이너 있잖아. 이 디자이너 선생님이 장난이야. 나 이거 하는데 손을 뗄 수가 없어. 그래? 잡자마자 그냥 레벨 7까지. 며칠 했어. 딱 잘 만들었나 보면 되니까. 괜찮아. 잘 만들었어. 우선 게임은 괜찮아. 그리고 지금 2위야. 신작 인기 스토어 지금 평점도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건 또 몰라. 그 뒤는 이제 마케팅 싸움하고 이게 멀리 퍼져야 돼. 게임 자체는 퍼즐인데 그 우리가 옛날에 뿌요뿌요 같은 그런 거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뭐 맞히는 퍼즐이거든. 단순한 이제 캐주얼 게임인데 신경 많이 썼어. 다른 그 퍼즐 게임이랑 달라. 이거 내가 지금 돈 받고 홍보하는 거 같잖아. 돈 좀 받았으면 좋겠다. 주식이나 좀 올랐으면 해가지고. 이 주주의 마음이 그래. 지금 데스피시도 하나나 그거랑 이마트만 이제 졸업시키면 되거든 이제. 그것만 하면 돼. 텔레 형들은 딴 것들 막 물린 거 있는데 우리 지지고 못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작년에 방송한 거 이제 다 마무리해야 되잖아. 아픈 손가락. 다른 거 다 졸업시키고 대박 내고 그냥 호하고 했는데 이마트 데블시스터즈 어? 서울옥션도 좀 더 올라야 되고 뭐 있긴 해. 근데 내가 이게 우리가 제목 크게 해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다 그 데블시스터즈란 말이야.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믿음이 이렇게 된다. 기업을 믿으면 안 돼. 이거 내가 몰빵 쳐봐. 1년 동안 마이너스 7%야. 딱 1년 됐어 지금. 이렇게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버텼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감한 쿠키들 때문에 내가 버텼어. 아니야 지금 나왔잖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지금 꾹 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형들이 이거 다 깔아가지고 좀 매출 좀 해주잖아? 그냥 날라간다니까. 이상한 게임 그런 거지. 리니지 이런 거 하지 마. 걔네 돈 많아. 그거 걔네 리니지 거기 찐이 형은 잘 나간다고. 지훈이 형 지금 힘들게 그거 비싼 거 뷔페 먹어가면서 지금 힘들게 깨작깨작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용감한 쿠키들 이런 거 해줘야지 지금. 그래야 이제 좀 삶의 균형이 맞춰질 거 아니야. 지금 게임 시장도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 빨리 리니지 이런 거 지우고 그 집행검에다가 뭐 몇 개 처발려가지고 강화 뭐 이렇게 된 거 몇 천만 원에 팔린다며.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너무 오시라고요 지금. 이거 정신건강에 이게 좋아. 이거 빨리 하면 재밌어. 이렇게라도 좀 올라서 올해는 좀 빠져나왔으면. 내가 왜 버텼겠어.
현금 쌓여 있고 현금 쌓인 것 갖다가 열심히 잘 만들고 있잖아. 이거 실패해도 괜찮아. 이거 실패해도 얼마 안 빠져. 있어. 또 후속작도 있어. 또 RPG 뭐 있어 지금. 오늘 이것도 중요한 얘기할게. 자, 게임은 다른 산업이랑 달라. 다른 거는 이제 막 재고가 들어가서 막 하잖아. 게임은 개발비, 이 밥값이 있잖아. 이 밥값이 이게 원재료야. 이 밥값이. 사람들 막 밥을 처먹어. 게임은. 게임을 막 만들어놔. 딱 만들잖아? 돈은 다 투입해놓은 거야. 그럼 게임은 딱 내놨어. 안 팔려. 안 팔려도 적자 쌓이고 그러지 않아. 이해됐지? 근데 잘 팔려. 그러면 고객의 그 캐시가 게임사의 호주몬으로 그냥 캐시가 촉촉 꽂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막 해. 그래서 막 1조 막 매출을 해. 그 1조 거의 다 일이야. 서버 관리. 이미 다 밥 처먹고 이미 다 써서 지금 다 썼어. 터지면 그 게임의 매력이라니까. 내가 또 게임으로 인생 역전 한번 했잖아. 게임의 구조를 딱 파악을 딱 했지. 그래서 재무 빵빵한 데서 딱 해서 딱 하잖아? 그러면 실패해도 그냥 크게 떨어질 건 없어. 성공하면 어디야?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야. 지금 주주들이 이거 막 열심히 또 하고 지금 냉철 방송 보는 사람들이 또 야, 재밌어. 이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많이 하잖아? 그러면 게이머들 호주머니에서 게임사 장부에다 그냥 캐시가 팍팍 꽂히면 지훈이 형 신나가지고 언젠가 슈퍼게임이 우리 주가 올라가지고 우리도 호!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안 돼도 그냥 아이 다음에 또 뭐 다음 건 잘 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다 알려줬다. 내가 1년 뒤에 내가 왜 사는지 얘기하려고 했어. 그때는 내가 뭐 믿음이 있다. 다 믿는 구성이 있는 거야. 캐시를 믿는 거지. 그거 잘 만든다니까. 디자이너들이 이게 실력이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그 포텐셜 믿고 기다리는 거지. 미래를 어떻게 알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만드는 데가 이렇게 영화도 마찬가지잖아. 그 영화 흥할지 안 흥할지 어떻게 알아. 시나리오 좋고 감독 능력 있고 자본 빵빵하고 탑 배우들 막 나오고 그 있잖아 하정우 같은 그런 배우. 그럼 이거 성공하는 거 아니야. 백두산. 성공했어. 비비 넘기고 그거 많이 잘 됐더만. 영화 잘 됐더만. 나 때문에 본 사람도 한 내가 볼 때 한 50명 있어. 믿어 사는 건 구조가 그렇다. 그 완전 캐시 산업이다. 재고자산 상각, 매출채권 상각 이런 게 없잖아. 꿀이잖아. 옷회사 있잖아. 우리 옛날에 옷 많이 당했잖아. 옷회사. 오! 옷회사 이거. 어? 야 이익 잘 나. 막 샀어. 근데 이 재고 왕창 쌓여있어. 재고자산 이거 한번 유행 지나면 못 팔잖아. 그럼 땡으로 무게를 뜯어다가 이제 팔거든. 그래서 딱 적자. 어! 아! 어! 안 돼! 많이 당했지. 옛날에 2000 막 옷회사. 그 뒤로는 이제 옷회사 재고 유심히 보잖아. 이거 유행 지난 거. 점점 회계사가 돼가고 있어.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거 한 번에 떨거든. 옛날에 많이 당했어. 눈물 많이 흘렸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게임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돼 이제? 나 좀 초대하기 좀 해봐. 게임. 자기는 바쁘니까 친구들한테 좀 친구들한테 이제 널리 퍼뜨리고 엄마 아빠한테 깔으려고 그래야겠다. 깔고 좀 선풀 좀 달고 지훈이 형은 좀 영상 보면 좀 우리 좀 후원도 좀 해주고 들어가세요.